이 껍질을 벗기잖아요. 어, 네. 이게 비린내가 안 나요. 아. 근데 변명할 때 어떻게 해? 그쵸? 못 하겠죠. 그럼 냄새를 또 잡아야겠죠. 네. 그럴 때는 여기다가 물에 한번 살짝 담글 때 네. 쌀뜨물 물을 살짝 담가요, 같이. 아니면 우유가 있으면 우유를 같이 넣고 잠깐 담갔다가 네. 빼주면은 맛이 좋아요. 근데 지금 쌀뜨물이 없죠. 네. 전분가루가 약간 이런 냄새 흡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이랑 같이 살짝 풀어서 담가주세요. 여기다가 먼저 물을 담고 얘를 네. 살짝 마. 원래 쌀뜨물 밥할 때 나오니까 꼭 받아서 사용하고 담가서 물을 넉넉하게 담가서 네. 해동이 돼야 되니까 살짝만. 아 완전 네. 그냥 조금만. 네. 쌀뜨물이 없으니까 쌀뜨물처럼 만들어주는 거. 정종이나 맛술을 여기다가 살짝. 이제 이렇게 하고 좀 놔둬놓으면 이제 해동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물기 한번 제거해서 이제 반죽 묻혀서 튀길 거예요.